사실은 제 친구랑 아무 관계없다. 뭔가? 네. 이 오빠는 약간 변태 기질도 있어. 그게 변태 기질이었는지 본인이 몰랐던 거야. 내가 봤을 땐 친구가 유혹을 했네. 미친 지도가 이제 갑자기 떠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일까? 사주 한번 좀 줘보시겠어요? 네.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남편 것도 한번 줘보시겠어요? 엄마는 이제 삼재가 끝나면서 삼재 풍파가 엄청 심해졌네요. 엄마를 보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고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남사스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내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한번 적어보라 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자궁암 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잠자리를 못하거든요. 남편이 엄마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 친구랑 그런 관계 없다. 뭔 관계? 그런 잠자리를 하는 무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 지금 몸도 안 좋고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배신감도 들고 내가 이 암을 이겨내서 뭐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네, 이제 할 말이 좀 할 말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들어도 그냥 열받고 우기 나고 화나고 하는데 아픈 사람에서는 얼마나 이게 더 화딱지를 나며 이걸 몸도 아픈데 마음의 상처가 더한 형국이니 이 점사불로도 마음이 이게 좀 그렇네요. 근데 이제 내가 봐 둘러봤을 때는 남편이 본연 되게 잘해. 둘이 합은 내가 봤을 때는 이혼 온기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잘하거든. 근데 이 남자가 욕정은 있어. 그런 잠자리에 대한 거 본인 아프기 전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연애 시절에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이 남자는 원래 이거에 대한 강한 사람이었고 본인은 이 남자하고 살다 보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맞춰주었던 형국이지만 이 남자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연애 경험 내가 봤을 때 없었다. 우리 엄마가 연애 경험이 지금 없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남자를 만나면 이게 수위가 높은지 안 높은지도 모르고 이 남편이 하라는 대로 내가 봤을 때는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대주가 하자는 대로. 이 오빠는 약간 변태 기질도 있어. 그게 변태 기질이었는지 본인이 몰랐던 거야. 몰랐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봤을 땐 친구가 유혹을 했네. 친구 이름이 뭐예요? 성만 얘기해봐. 뭐가 제일 이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남편하고 믿음을 끝냈대요 그 여자하고? 어때요? 친구하고? 자기 말로는 끝냈으니까 저한테도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신뢰도 안 가고 믿음도 없고 이제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 정말 잘하거든요. 이렇게 잘해온 게 있네. 그 일로 내가 이 사람을 이런 끝내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친구하고는 연락을 해봤어요? 친구하고는 제 친구한테도 연락을 못하겠더라고요. 뭐 지금 혼자 그냥 남편이 고백받은 대로 그냥 이제 한번 뒤통수 맞았네 그죠? 네. 맞고 지금 이제 내 정신도 아니고 지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네. 이 근처 무당집에 찾아갈라니 내 사연을 알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의뢰를 해서 온 것 같은데 예, 보이죠? 무당집엔 잘 왔다 이 말이요. 왜냐면은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한 이 항아리에 지금 물이 채워지고 있는 형국이요.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형국인데 가득 채워지고 나면은 내 버선이 젖을지 이거를 뛰어내려야 될지 계속 올라가 서 있어야 될지 누군가가 안내를 못 해준다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문서는 나라의 왕이었잖아. 옛날에 왕이고 이제는 대통령이고 하지만 우리 법관을 탓하기도 해요. 문서. 내 이혼수가 지금 이 손에 있지만 아직까지 딱 펴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내 손에 답이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본인은 내가 둘러봤을 때는 이혼을 할 생각도 없어. 왜냐면 그래 내가 못해주는 본인이 지금 본인의 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내가 보이거든.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내 죄다라고 생각도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요. 본인이 죄가 아니라 남편은 원래 변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잠자리 원래 좋아한다. 근데 본인이 너무 남자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맞닥뜨렸고 여자가 벗어서 덤비지 않 벗고 덤비는데 안할 남자는 없다 이 말이요. 내가 봤을 때그 친구가 그 근처 아파트에 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응. 근데 지금도 뭐시야 뭐시야 하고 카톡 한 번씩 오네. 전화는 못했지 그 친구가. 지도 양심이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카톡했던 시절이 있을 거야, 그죠? 그때부터 야는 눈치야. 뭐를 아나 싶어서 전화는 못 하겠고. 근데 이 친구가 반찬 대주고 그랬는 것 같은데 본인 아플 때.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너무 잘해줬잖아, 그죠? 네. 근데 이 눈이 맞았는데 남편 말로는 세파. 왜냐면 남편도 근데 내가 봤을 때왜 고백을 했냐면 이 여자하고 살려고 고백한 건 아니야. 그냥 본인을 보면 너무 미안한 거야. 가치가 느껴지는 거야. 근데 본인도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봤을 때. 뭐냐? 어쨌든 남편이 한번 안아달라면 내 컨디션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선고받은 지 그래도 1년 된건 아니고, 그래도 3년은 지나고, 4년이 이제 돼가면은, 그래도 남편하고의 같은 침대는 좀 누워주고, 좀 사랑은 해줬어야 되는데, 본인도 좀 이기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변태 성향이니까 지 혼자 알아서 풀기도 많이 했다, 이 말이요. 최근에 이 친구하고 이 사연이 깊어졌던 거지, 갑작스럽게. 미친, 지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라이 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뾰로록 한 건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다가갈라니까. 왜냐면 본인이 요즘 좀 다가갈라 하거든, 미안해서. 근데 이 남편은 이제 마음이 죄가 된 거야. 그러니까 고백을 하게 된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제정신으로 고백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썰먹고 한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외롭죠? 하고 이렇게 좀 했어. 근데 그 여자가 내가 봤을 땐 돌싱인데? 이혼하고. 아까 말하는 그 도깨비. 갑작스럽게 둘이 일어났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둘이 내가 아까 말한 이혼수가 없다고 했잖아. 둘이는 찢어질 수가 없는 원한이 한 상이에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을 때도 내가 봤을 땐 본인이 못한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다시 이렇게 평화롭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남편이 진짜 순간적으로 선택. 지금 지 마음도 지옥이다. 꿈도 안 좋고 남편이 많이 안 좋아. 그러니까 지 스스로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주님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의 실수라고 눈 감아줘야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사는 가라. 이사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남편한테 이제 마음을 좀 열어서 안아주고, 본인은 아프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멀쩡한 사람이고, 워낙 그리고 살았을 때, 그 같이 부부 생활을 했을 때 생각 한번 해봐봐. 일주일에 몇 번도 덤볐던 남자였어. 이게 얼마나 고통이었고 힘들었을까 생각하고, 손뼉고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마주친 거는 맞아.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조금 본인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사를 좀 가요. 이사를 가고 본인 재책도 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한 번의 잘못을 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잠자리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깊어지기 전에 본인한테 얘기했다. 이 말이거든. 왜냐면 나의 가정을 나도 지켜야 되니까. 본인 아파갖고 막 이러는 거 보고 다가오고 이러면은 재지은 지가 쥐 지옥에 갇혔어. 내 남편이라고 해서 용서하고 나도 인간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을 쉽게 하는 나도 죄스럽고 미안하지만은 본인은 워낙 잘하잖아. 그리고 본인은 다른 사람 만날 용기가 없어. 이 사람 떠나면 본인은 남자의 믿음이 없어져서 옆에 두지를 않아. 그럼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또 갇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 번만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이거 변태끼 있는 걸 조금 잠재워줘야 돼. 이거는 비방해서 이거 내가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이거는 꼭 하고 갔으면 좋겠어. 이건 좀 풀어야 그나마 성욕이 좀 자제가 되고, 지도 지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잠재우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도 어디 터놓을 때 말할 데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우리네들한테는 뭐다 구타라 이런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전화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본인 이름 세번 외치면서 이거 세 장만 뽑아 주십시오. 왼손으로 세 장만 딱 뽑아 줘봐요. 자, 이혼수가 들어왔었다 이 말이요. 본인 손에 달려있는 마패. 근데 이 이혼수로 법원에 가시지 마시고 집 문서를 바꿔라. 이동해서 다른 사인을 해라. 왜냐면 아니면 이혼하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조상에서는 다 알고 도와준다. 한 개만 보고 남이 뭔 얘기하든 뒤돌아보시지 마라. 남편 말만 듣고 내 말만 듣고 그냥 지워버려라. 그리고 두번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문서는 좋은 문서 그냥 바꿔버리세요. 알겠죠? 나쁘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회에서 운도 들어왔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말년이 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